안녕하세요. 드디어 네 번째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좀 길고 길었죠? 이 마야에서부터 플랜 제작해서 텍스처 제작까지 지브러시 통해서 저번 세 번째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지브러시 그 파이버메쉬에서 추출했던 맵들을 포토샵 이렇게 하나로 모아놨습니다. 그렇죠? 이 뭐 이게 베이스가 될 이고 뭐 노말이라든지 뭐 뎁스맵 그리고 이게 알파맵이 될 마스크맵이죠. 그리고 이런 애들도 노말맵이니까 이제는 맵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적용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얘가 컬러가 되겠죠. 컬러가 돼서 쓸만한 애가 뭐 뎁스라든지 이런 애를 합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얘는 어이구 색조 채도 걸어서 뭐 회색으로 빼준다거나 이렇게. 그리고 다시 레벨을 걸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밝게 한다거나 거기에다가 이런 뎁스 값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오버레이로 합성을 해서 뭐 좀 더 좋은 품질의 텍스처처럼 보이게끔 한다거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 안 함 네모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거죠? 이 블러를 걸어서 블러가 어딨죠? 블러가 필터에 있었나? 흐림 효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너무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.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통째로 넣고 하겠습니다. 채워서 아이고 레이어 씌우고 채우고 이렇게 주고요. 이 정도만 줄까요? 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얘도 주고요. 여긴 지워도 될 것 같죠?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은 이 상태로만 넣을게요. 이게 베이스 컬러가 뭐 잘 된다면 좋겠지만 예쁘게 잘 들어간다면 좋겠죠. 그래서 이거를 일단 베이스 컬러로 저장을 하고 이거를 잠시만요. 베이스 컬러로 PNG로 할까요? PNG로 디퓨즈 컬러를 하죠. 컬러를 하고 뭐 노말인가요? 그 노말도 딱히 얘가 그 채널 값이 좀 이상한데 채널 값 좀 봐야겠어요. 보기 채널 값이 어디 있었죠? 예? 여기 있다. 이렇게 있는데 이 보라색이 많이 나오는 게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. 얘를 노말로 한번 쓰고 PNG로 노말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 두 개랑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가 되겠죠? 얘는 뭐야 빼서 ALP 얘는 알파 이 정도만 써도 될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해서 맵 세 장은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마야랑 서페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제가 어제 잠깐 그 톡방에 남겼는데 어제 머리카락을 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하기 너무 귀찮아서
얼굴이랑 좀 안대를 좀 만들어 봤어요. 색칠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해도 되고, 일단 마야랑 같이 통합을 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시메트리가 왜 안 없어지지? 시메트리가? 아휴, 언젠가 없어지겠죠. 일단 추출을 해볼게요. 얼굴만. 아, 얼굴을 추출하기 전에 아까 저장했던 텍스처를 좀 갖고 와볼게요. 아까 제작했던 애들이 이렇게 세 장이 있죠? 텍스처로 하시고, 뭐 커렌트 세션. 지금 이 세 개가 있는데, 일단 헤어 쪽에 이 페인터로 필 페인트로 컬러를 넣고, 컬러에다가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갔죠? 잘 들어갔네요. 거기에다가 오파시티 체크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. 여기에 이제 오파시티를 해서 오파시티만 체크를 하시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. 이렇게 그럼 빠졌죠? 그리고 여기가 블렌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뭐 블렌드도 좋고 알파도 좋고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메트리 왜 안 없어지냐? 시메트리 이거 키가 여기, 이거 아니에요 이거? 뭐야 어딨어? 시메트리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얘? 키기만 하고 꺼지지가 않아요 지금. 광폭 모드 페인트 윈도우 툴 아니야 보이지가 않아요. 세팅 얘가 이상해요 지금. 왜 안 없어지지? S 제가 이거 Alt W로 바꿔놨거든요? 시메트리를. 보이지가 않아. 시메트리 Alt S 이게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. 오케이 안 없어지지가 않아요. 어? 으이씨 대체 뭐 하자는 거야? 이거 시메트리 키가 있지 않나요? 진짜 여기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? 아무튼 뭐 시메트리는 시메트리고 일단 이렇게 됐죠? 이 오파시티 맵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. 하지만 그냥 필 페인트를 했어서 여기에다가 OP 블랙 마스크 그다음에 필 페인트에서 여기다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갔죠? 이거를 반전을 시키시면 레벨로 이제서야 빠져요. 안 빠져. 반전 왜 안 빠져? 얘가 설정 안 했구나. 이거를 설정 안 했네요.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빠집니다. 이렇게. 그다음에 왜 이렇게 했냐? 이 오파시티 맵을 수정하기 위해서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? 아니면은 얘를 반대로 해서 이거를 반대로 넘기면 되나?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넣고 이걸로 인볼트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. 이렇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이 시메트리. 일단 세이브를 하면서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인데 일단 조금 이걸 좀 바꿔볼까요? 뭐가 좋을까요? 위에나 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애가 이렇게 해서 이 섀도우를 좀 키면 이렇게 나옵니다. 섀도우를 좀 약하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알파가 100%가 아닌 것 같은데요? 블렌딩이 들어가서 그런가? 뭐 아무튼 이 서페 상태가 완성은 아니에요. 이게 맵을 좀 수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더 보다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거를 여기 끝에가
남았죠? 브러쉬. 이렇게.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있는 거죠?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? 아닌데? 잘 넣었는데 저렇게 마지막에 있는 거는 대체 뭐 하자는 건지. 마무리가 아무튼 이거는 둘째 치고 조금의 합성을 해볼게요. 여기서 컬러로 컬러 1에서 이 그 저도 공부를 했던 그 퍼삼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합성을 해볼게요. 필러에서 퍼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여기로 봐서 이거를 좀 풀고요. 이렇게 좀 빼겠죠.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90도로 돌리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좀 더 조절을 하신다거나 이거를 이거 있죠. 이렇게 머리카락 크기를 머리카락의 이거 뭐죠? 더 경계를 좀 크게 해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너무 회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보이죠?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얘를 좀 돌리면서 이렇게 조금 색도 좀 빼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으쭈 좀 더 풍부해졌나요? 지금 러프니스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. 러프니스를 없애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없애고 시미트리 안 없으셔. 그래 있어라 있어. 한 다음에 어딘가에 이 시메트리가 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2018 되고 나서부터 그 여기 있던 게 없어져 갖고 저도 지금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어딨죠? 예? 와이어도 아니고 이건가? 아닌데? 이건가? 아이고 이게 스토리고 얘 어딨죠? 여기 어떤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드도 아니고 윈도우도 아니고 플러그인도 아니고 아니고 뭐 아무튼 좀 무시를 하고 이 은색이니까 이게 은색이 맞긴 한데 이게 환경에 관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 퍼블을 이걸 좀 땡겨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너무 개구리 같았죠 이렇게? 땡겨서 이 색이 은색이 참 애매하네요. 이 색을 색이 먹긴 먹나? 안 먹는데? 떼고 일단 시메트리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오자면 일단 이 퍼 얘로 얘죠? 이게 지금 이 레이어가 컬러에 좀 더 풍부한 색깔을 넣어주고 있어요. 어떤 식이냐면 이 퍼 3이라는 얘 그렇죠? 그런지죠? 그런지라기보다는 그 패턴 맵인데 얘의 이 필 마스크 블랙 마스크의 필 레이어로 여기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U랑 V를 조절하시면 됩니다. 뭐 대충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 자물쇠를 꼭 푸셔야 돼요.
이 자물쇠를 푸셔야지만 U랑 V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런 레벨들로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 레벨을 걸어서 좀 색깔을 두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이 컬러 1이 될 거고 두 번째 컬러 2가 될 겁니다. 컬러 2는 뭐 좀 다른 색깔이 되겠죠? 이번엔 100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밝은 색깔, 여기에 이렇게 밝은 색깔이 들어가고 레벨을 걸으셔서 뭐 이런 식으로 거시든 이렇게 얘를 이렇게 거시든 이렇게 거으셔서 좀 하이라이트 색깔이 들어오게 조절을 해줍니다.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면 좋아요. 이렇게 U랑 V로 이런 식으로 얘가 이거죠. 그래서 그 ZBrush의 그 파이버 메쉬로 제작했던 텍스처 맵과 이 서브스 페인터 안에서의 이런 레이어들로 이 맵을 좀 더 풍부하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익스퍼트에서 마야에서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디죠? 마모셋에서 최종 그 그랜 엔진 샷을 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시미트리 진짜 안 꺼진다. 이거 시미트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죠? 대체 얘 종체가 뭐죠? 단축키를 눌러도 꺼지지가 않아요. 재팬 일본어로 해볼까? 일본어에 영어 꺼지지가 않네. 시미트리 맞는데 아니면은 페이스에 시미트리가 있어서 그런가? 아 이것도 아닌데 미쳐버리겠네요 진짜. 에휴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텍스처는 뭐 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됐죠? 뭐 F5로 볼까요? 베이스 컬러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뭐 따로 알파맵을 이렇게 있긴 있으니까 알파맵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알파맵을 따로 넣진 않을 거고요. 얘를 익스퍼트해서 마야에서 좀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모셋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떠신가요? 지금 이 서브스텐스 페인트 안에서의 플랜 맵을 플랜 텍스처의 ZBrush에서 추출한 이 뭐 파이버 메쉬 그걸로 이용해서 알파 맵과 이 텍스처 그 디퓨즈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. 한 가지 흠이라면은 여기서는 이런 애들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따로 그 마야나 맥스 같은 데서 그리고 이런 애들을 만지는 게 좀 필요하겠죠? 그래서 여기는 텍스처만 필요하니까 여기서 맵을 추출을 하겠습니다. 됐죠? 이렇게 추출은 그냥 얘로 해도 될 것 같고요. 딱히 러프니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. 그리고 노마를 한번 넣어볼까요? 노마를 넣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노마 이렇게 있죠? 그리고 아까 만들어 받아놨던 그 텍스처들 이죠? 얘를 넣으면은 잘 들어갔네요. 근데 엄청 무겁네요. 엄청 무겁네요. 레벨로 지금 마우스가 엄청 느려졌어요. 이렇게 값을 줄이든지 얘로 숫자를 좀만 넣을게요. 1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. 5로 노멀 값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네요. 1이라서 그런가? 20 보이긴 하네요.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노멀은 끄고 추출을 하겠습니다.
뭐 2K로 할게요. 뭐 딱히 뭐 그럴 거 아니어서 이걸로 추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죠? 추출을 해서 나왔습니다. 가시면 얘네들이 나와 있어요. 두 개씩 나와 있네요. 피부랑 헤어가 나와 있습니다. 피부랑 헤어에 대한 텍스처들을 마야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게요. 잠시만요. 좀 봤더니 좀 그 텍스처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K를 버리고 4K로 한 다음에 여기에 이걸 바꾸신 다음에요. 이걸로 추출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추출된 맵을 마야에 적용해서 좀 만진 다음에 그거를 마모셋 뷰어로 가져가는 것까지 해서 이번 파트 4개의 이은 헤어 그 작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어려웠어요. 이거를 튜토리얼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개인 작업을 하는 것도 오랜만이라서 이 시간 내는 거 노는 시간을 줄여서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. 일단 4K가 된 맵들을 마야로 가져가서 적용한 다음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이아맨으로 넘어왔습니다. 마이아맨에서 텍스처를 연결해 볼게요. 이 페이스 쪽에 이 디퓨즈 컬러를 소스 이미지 여기다가 어딨죠? 얼굴 요거 얘를 넣으시고 뭐 6번 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? 네. 얼굴 텍스처가 엄청 별로네요. 이 오클루전을 이렇게 구웠더니 오클루전 이렇게 구워진 것 같아요. 오클루전을 좀 지우던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 컬러들을 원래 있던 애들 이 텍스처 여기에 디퓨즈 바꾸면은 알파맵까지 적용돼서 나온 모습이죠. 왜냐하면은 이 PNG 텍스처 안에 이 알파맵까지 볼 수 있는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맵도 지금 이렇게 보인 상태입니다. 그러신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 보이시면은 이 뷰포트 상에서의 문제인데 뷰포트를 이걸 바꾸시고 셀트 누르시면은 고쳐집니다. 그시고 이제는 이거를 만져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만지느냐 일단 뭐 소프트 셀렉션이나 뭐 트위크 모드 라든지 해서 이 타블렛을 좀 잡고요 UV랑 해서 뭐 이 정도가 되겠죠. 좀 마음에 걸리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얘는 좀 넣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빼고 넣고 이렇게 넣고 하나하나 넣고 여기다가도 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얘를 복사를 하셔서 얘만 뗍니다. 익스트랙트로 떼셔서 이렇게 가져오겠죠? 그래서 뭐 뿌리를 끝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줄이시거나 그러셔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들어갔네요. 이런 식으로 인상을 살피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
이런 사진을 보시거나 하나하나 좀 좋은 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관찰력이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. 얘는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있어야 되나요? 없어도 될 것 같죠? 오히려 얘를 하나 더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얘를 그냥 다 세퍼레이트해서 떼버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돌려주시고요. 트위크 모드로 이렇게. 그리고 사방에서 보셔야 돼요. 한 부분만 정면에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. 크기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좀 쓸까요? 이렇게 넣으시고. 아이. 이렇게 크게 이렇게죠? 이렇게 넣으시고 얘를 돌리면 될 것 같아요. 돌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안쪽으로 좀 가마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?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하고 있으니까 말이 없어져요. 지금 내가 말이 없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 하셔서 뭐 그렇게 지금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좀 텅텅 비어있는 데를 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텅텅 비어 보이진 않지만 뭐 이런 안쪽이나 안쪽 같은 면을 얘를 쓸까요? 얘를 떼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. 진짜로 이 모델러로서 이 알파맵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기도 해요. 프로젝트에서 알파맵이 금지되는 프로젝트도 있죠. 모바일 쪽이나 그런 데서. 그래서 알파맵을 이렇게 쓴다는 것도 꽤 축복받은 일입니다. 프로젝트에서. 진짜입니다. 이런 식으로 메꾸시면서 얘를 복사로 해볼까요? 이렇게. 돌려가면서 되겠죠? 앞에도 몇 개 좀 넣어볼까요? 식으로 좀 작게 해서 좀 채워보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는 얘가 얼굴이 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형을 따라서
머리카락이 들어오겠죠? 그리고 늘어난 애들이, 이런 애들이 늘어났는데, 여기서 얘들은 빼주시고, 여기서 얘네들, 얘네들도 빼겠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을 또 따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얘네들은 하나를 해서 복사가 되겠죠? 건너편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나로 해서 또 여기다 넣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뭐죠? 얘는 왜 이렇게 됐지?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이런 마야의 그 뷰포트 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모셋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마야에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넣고 이런 메쉬 하나하나 이런 애들을 인상에 맞게 조절하는 법, 그리고 이제 이 각종 맵들을 통해서 그 엔진에 넣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모스에서의 세팅이 일단 끝났습니다. 끝났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저도 마모셋을 처음 써본 거라서 좀 그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. 그래서 어떤 거를 제가 그 세팅을 했는지 한번 빠르게 솔직히 알려드릴 것도 없지만 알려드리면서 이 렌더 샷을 마지막으로 이번 헤어 그 제작 어셋에 관한 그 튜토리얼은 이걸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천천히 알아볼게요. 지금 이 매터리얼은 두 개를 썼죠. 페이스랑 헤어 두 개를 써서 그 아까 추출했던 그 서브스에서 추출했던 맵들을 하나하나 넣었어요. 볼까요?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추출된 애들이 있죠? 그 추출된 애들을 얘를 디퓨즈를 여기에 넣고 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넣고 노말 넣고 알베르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러시니스 여기에 스피큘러 그래서 총 맵이 4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추출됐던 맵에 4장을 넣고 헤어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디퓨즈 그리고 글러시니스 헤이트는 필요 없고요. 그리고 헤어 스페큘러 그리고 알파 맵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알파 맵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디퓨즈를 통해서 이 유즈 알베르도 알파를 통해서 이 디더가 여기서 적용을 돼서 그 알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것도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한 거라서 그래서 괜찮고요. 마모셋에 관한 것들은 저도 잘 몰라서 일단 여기서 매트리얼을 추가를 해서 하나하나 늘리려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를 된 거를 맵을 넣어서 이 메쉬를 잡고 어플라이로 여기다가 어사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. 마테리얼을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거랑 여기 메인 카메라에서 이 포브를 이 정도 주시고 뭐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. 저는 오늘 켜봐서 이 맵을 넣고 이 배경을 넣은 것 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이런 보이는 안에
이런 애들을 넣어준다거나 좀 더 채울 수 있습니다. 뭐 이 채우면서 이 머리카락처럼 더 실제 머리카락처럼 만들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할 거고요. 안 할 겁니다. 이 정도까지 나온 걸로도 좀 만족을 하고 언젠가 이 투비를 이 헤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완성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이 장장 이 네 편에 걸친 헤어 제작 튜토리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뭐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없겠지만 진짜 머리카락 제작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공정을 0부터 10까지의 공정을 한번 이 튜토리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한 거는 너무 날림이다가 이 며칠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온전히 이 흐름이나 이런 공정 같은 것들을 참고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. 그리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고 수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은 다음 튜토리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